복숭아하고 복숭아하고 가득 그때 그냥 비가 일주일 정도 와가지고 아 또 복숭아 힘들지 비와가 문제가 비와 보면은 안 달아 카메라만 돼면 카메라만 돼면 눈치가 보여가지고 아 또 남북도로 왜 그래 안 맞춰서 우리 풀어야 풀어 자연스럽게 그래요 이제 남아 있잖아 아 지난번에 그 매형하고 오늘 보고 왔거든요 더 재밌더만 이거 한우 아니잖아 이거는 한 개. 생생 한 개. 생생 한 개. 네? 너가 진짜 한 년 대표 못 이분이 한 년 대표. 아니요. 아니, 우리 한 팀인데. 지난번에 뭐, 왜 한 년에서 한 개를 안 팔죠? 기답이 아, 이제 전문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. 우리 저기, 가족사가 저기, 마니컨데, 가꾸기 엄청 팝니다. 그래요? 네. 아. 마니컨 많이 이용해주세요. 아, 진짜 마니컨 귀해요? 네. 마니컨가 한 냥이에요? 한 냥이 아니고, 네. 그, 대열사 같은 아, 가족사. 대열사, 가족사. 마니컨가? 아. 근데, 마니컨 또 있냐? 아, 네. 이제는 카메라에 강한 사람만 살아남아 이제는 식당에서 준비했습니다 한잔 더 하실 거예요? 토킹 얘기만 하나 토킹 이야기 상쾌하게 그러고 아 근데 뭐 그냥 평소 하는 오리밥 먹자 옛날에 우리도 배웠던 벌금은 아니었죠 우리나라 공고였죠 본 한 어때요? 따봉. 맨날 아는 따봉밖에 모르네요. 따봉. 아, 이러네. 한 냉이 한 개야. 여기서 느끼는 거죠. 한 냉이는 나를 영입해야 합니다. 예쁘게 나오는 엄청. 한번 먹어봐. 두꺼운 거 하나 선택해. 너는 강해져 한다니까, 너는 이게. 어린 애가 아니야. 눈치를 보면 안 돼. 눈치를 보면 안 돼. 너는 어린 애가 아니야, 이게. 응. 이제 스타가 되는 거야. 유튜브 스타. 유튜브 스타. 너 엄청 맛있게 먹어. 이게 뭐예요? 능이 백숙이요. 능이 백숙? 네. 닭이네, 닭. 이게 오리. 오리예요? 오리. 오리? 아니, 맨날 찍었다가 편집합니다. 만 원이지. 여기를 잘라요. 이건 닭죽이네. 능이를 쳐야 돼. 능이를 치워야 돼. 야, 능이도 사람도 하나 있어. 능이도 잘라야 되냐? 능이를 잘라야지. 다 잘게 썰어야지. 잘 잘라. 나 먹어야 돼. 죽을 먹냐? 나도. 국물 내가 알아서 먹어. 국물 이야기예요. 그렇게 알아서 먹게 놔두라고. 애 목소리를 부드러워 주세요. 네. 원래 좀 부드러운 여자예요. 그리고 잠깐 넘어가요. 좀 돼. 국물을 한번 넣어봐요. 국물 이야기야. 나 꼬미게 놔둬. 하나 넣으면 또 뭐. 잘라. 그래도 좀 가만 있어 너는 다시 와 따라가야지 그렇지 너 먹어 좀 먹어 너 지금 상품 광고 하고 있냐 이거 해서 유튜브 상품 광고 하는 모습이야 그만해 이제 다시 나 아 웃겨 유튜브 제일 귀한 거를 가져왔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제일 귀한 거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게 이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드셔야 되는데 사진인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챙기네. 사진 먹어 빨리. 아빠. 그래 이렇게. 사진 이렇게 사진 먹어. 엄마는 습관이라고. 어 습관이. 어.
저 다시 차도 팔아버렸대요. 됐다고? 예. 아, 그거 차를 왜 팔아? 해야지. 확실하게 술 안 마실 건지 해갖고 그러면 사주겠다. 지금 일하기 귀찮아가지고 일단 경찰서로 차를 끌고 갖고 나 운전전 했는데요. 방송 정지 했다. 맛있어? 맛있어. 있잖아요. 셰익스피어 4대 부극이 이거랑 가고 있어요. 로미오와 줄리엣, 맥베드, 햄릿, 4개라는 거. 로미오와 줄리엣, 햄릿, 맥베드. 이게 셰익스피어 4대 부극이란 거 알아요? 나는 노인을 읽었는데 바다를 못 읽었어요. 그렇구나. 못 읽었어요. 둘 다 읽었어요. 죄송한데 내가 저번에 아버지랑 사주셔가지고 책을. 예, 네, 노인 읽다가 하나는 걸 알고. 바다는 안 읽고 노인만 읽었어요. 확실히 노인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. 바다는 나중에 시간 내서 딱 읽어보세요. 네. 그게 더 재밌어요. 제 어느 출판사. 아니 근데 시골에 안 가려고. 안 가려고 내려가도 되잖아. 시골에 그래. 마니커. 마니커 뭔데? 그게 뭔데? 마니커가 네. 그 뭐야 한냉 협력업체 닭고기 가족사, 이름. 가족사. 아 오늘 먹었던 거요? 가족사 이야기. 가족고기 이름이래요. 그래요? 아주 큰 들어봤는데 많이 큰 처음 들어보네. 브랜드구나 브랜드. 와. 아유 오늘 다 이제 먹었어. 통닭 들고 건배. 아, 통닭 들고 건배. 이놈들아. 내가 이거 하고 되고 나서 아, 씻고 있는데요. 아저씨가 다 안 된다고. 그러면 요거 잘 돼, 요거. 어차피 싼지 오래돼갖고. 9월달에 와요. 뭐야, 강연이 안 왔어? 강연이 있을 때가 어느 정도?